헤아려 보라고 했죠. 살펴보라 그 말이요. 만약에 전진을 떠나고도 분별성, 분별성이란 말은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분별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참으로 너의 마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진을 떠나서는 분별심이 없다 그 말이죠. 색담, 이걸 이제 보면은 그걸 아까 안으로 유한을 지키는 그 법진의 분별정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저 밑에 능엄경에 잘해 사권인가 어딘가 거기 보면은 저런 게 나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을 반영하죠. 눈은 시각의 대상, 청색이나 홍색이나 그런 걸 반영하죠. 만약에 빛깔을 떠나서 눈은 소리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죠. 눈이 소리를 뭐 보거나 뭐 듣거나 한건 아니잖아요. 소리를 듣는 것은 귀가 듣죠. 그리고 냄새를 또 맡는 것은 코가 맡는 거고, 귀도 눈도 냄새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냄새, 향자. 혀란 것은 맛을, 미각은 혀가 들어서 작용을 하지 다른 건 작용 못하죠. 귀도 소용없고 눈도 소용없어요. 촉각은
춥다 덥다 가렵다 가끄럽다 항상 몸이 촉각을 느끼죠. 의식은 법진을 느껴요. 그러면은 이것을 육진이라고 가지요. 여섯 가지 티끌. 색성 향미촉법을 우에 안위 비설진의를 육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색깔을 볼 때, 눈이 색깔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봅니까? 밝아야 보죠. 밤에도 등불이 있어야 캄캄한 밤에도 볼 수가 있고, 어두우면 색깔을 잘 구분 못 하죠. 색깔은 밝은 걸 있어야 밝은 그 대상, 밝은 환경을 만나야만 안식이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또 소리는 소리성자. 소리는 소리가 나야 소리를 구분하지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사라진 상태는 구분 못하죠. 어두운 것은 뭐요? 밝은 것은 반대는 뭐요? 어두운 거죠. 캄캄할 때는 빛깔을 구분 못하지요. 또 소리가 날 때를 동이라고 하지요. 소리가 움직이는 거, 요동하는 거. 또 소리가 반면에 사라져서 소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고요한 거지요. 냄새라는 것은 코가 맞는데 이것도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슴에 깡통으로 되게 일봉해보면 냄새가 안 나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코도 막혀버리면 또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통해야 되지 반대로 막힌 상태는 불통이죠. 소식이 깡통이지. 그리고 이 설근이라고 하는 것은 설식은 마설 달천자요. 마설이 이렇게 아는데 달거나 쓰거나 맵거나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첨을 내 말한 겁니다. 만약에 담담할 경우는 혀가 별 작용을 못하죠. 입속에 물체가 음식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담담하죠. 그러다 이제 설탕이 들어가면 달콤하고 또 생강이 들어가면 맵고 말이죠. 그렇죠. 담담할 담자요. 이건 달콤한 것은 반대입니다. 또 몸에 대한 느낌은 촉각인데 촉각은 합해야 되지요. 어떤 물체가 자기 몸에 부딪혀야 접촉이 되어야 느끼지 떠나버리면 못 느끼지요. 또 의식은 법진을 인식하는데 법진도 생기는 것이 있어야 돼. 생기는 마음이 생기든지 어떤 법진의 대상물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의식이 제대로 알지. 사라진 상태는 제대로 모르죠. 생의 반대가 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대수유관이요. 이 여섯 가지는 유한하고 통하지요. 명이 명동통첨 합생이 아니고 암정 색담 이멸 그런 거 그런 것이 유한의 상태라. 그러면 재육 의식이 멸진에 있을 때별 작용을 하지 않는 거니까 견문각지를 떠났잖아요. 견문각지를 떠나가지고 안으로 유한을 지키는 상태가 멸진이다 사실. 그렇게 보면 분명하지요. 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도 이제 갈수 없지. 처음 들으면 좀 어려워요. 처음 듣는 분은 어려워도 여기서 몰라도 이 다음에 가면 또 나오니까 지금 뭐시 이제 서울이 무섭다고 과천서부터 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과천에서
서울까지 기지 않고도 막 전철도 다니고 뭐 버스도 다니고 잘만 통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분별성이 분별성은 분별의 신성이 육진경계를 분별하는 그 분별의 마음이 육진을 떠나서 진이란 말은 육진이죠. 육진을 떠나가지고 실체가 없다면 육진을 떠나서는 그 분별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인지간 전진의 분별정산이라. 그렇다면 그 분별성은 바로 전진은 육진입니다. 육진의 분별하는 그림자 사실밖에 안 된다. 허망한 허영이다. 허영. 허영이지 진심이 될 수가 없다 말이죠. 허영이란 말이요. 마음속에 허영이 많죠. 자기는 뭐 쥐뿔도 없으면서 남이 돈 많아가지고 좋은 옷 사입으니까 자기도 사입고 싶은 그런 허영이 있죠. 그런 허영만 허영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떤 그 실물이 없는 것을 실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허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백화점을 구경했다면 지금 여기에 와서는 서울 백화점이 눈앞에 보이지를 않거든.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 그 서울 백화점을 구경했던 것을 마음의 그 어떤 그림자, 어떤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 그것도 하나 허영이라요. 거북은 털이 없지만은 거북털이, 거북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토끼도 뿔이 없지만은 토끼뿔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 허영입니다. 그게 다 법진 분별정사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다는 그 말이죠. 분별신성이 육진경계를 떠나서 분별신성의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허망한 거다 말이죠. 전진의 분별영사는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허망한 거지 진실한 것에 못 된다 말이죠.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너 마음은 아니다 그 말이죠. 진실한 거라야 너 마음이다 말이죠. 진디상줄세 그 육진경계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육진이란 것은 수시로 변동이 변화가 불쌍하죠. 있다 없다 하죠. 아까 생각했던 것 사라지고 항상 물체가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이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또 들렸다가 소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거기에다 상주가 없지 않아요? 상주란 말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상주인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하게 변천한다 말이에요.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변멸할 때에는 변하여 사라질 때는 육진 경계가 변해서 없어질 때는 육진을 가리킵니다. 아까 그 책성향 미촉법 그것이 변해서 없어질 때는 육진경계에 생기는 그 마음은 육진경계가 변해질 때는 그 마음은 그 마음도 역시 변해가지고 이 마음이 곧 거북털과 같고 토끼뿔과 같아서 거북털과 토끼뿔은 유명 무실이죠. 말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는 거죠. 중 상토도 없는 거고 전혀 불알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곧 너의 법신이 단멸과 같으리. 너란 말은 안한존자를 가리킨 말이죠. 안한의 법신이 법신이 바로 불성입니다. 너의 그 마음자리 법신이 진짜 마음자리죠. 본심이 바로 법신이라요. 우주만법의 본체, 우주만법이 다 이 법으로 된 몸이라요.
변치 않고 허망이 없는 진여의법으로 된 자체 그 몸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자리를 법신이라고 해요. 순수 이성자리. 그 법신이 단멸과 같으리. 단멸이라서는 없어지는 거죠.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단멸이라고 합니다. 단멸하게 될 거라면 육진경계가 단멸하는 것처럼 너 마음은 육진경계에 따라서 존재하고 육진경계에 의해서 허망하게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너 법신도 역시 단멸이 되어서 없어지고 또한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가정 논의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 누가 어느 것이 무생법인을 닦아 징득하리요. 그러면 도를 통해서 성불할 자가 누구냐 말이죠. 무생법인은 생멸이 없는 법을 아는 그러한 진리를 터득하는 최고 그 불생불멸의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무생법인을 징득하는 겁니다. 불법을 닦아서 무생법인을 수징하죠. 닦아 징득하죠. 그러면 만약에 너 법신이 단멸하다면 누가 들어서 성불할 수 있겠느냐.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난이 지금 마음이라고 말했던 그것은 그릇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지없이 다 부정해버리고 그것은 아니라고 완전히 그냥 소탕작전 하신 거죠. 소탕을 하신 거요. 그러니까 즉시에 그때 아난이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하여 스스로 이르니라. 입이 열 개라도 말이 없죠.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침묵하는 것을 무견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잃어버렸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그야말로 참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심리상태와 같죠. 과거에 자기가 마음이라고 고집했던 것이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다 부정을 하시고 보니까 그야말로 역을 잃고 있는 거죠. 그 말이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론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왔어요. 세월이 좀 먹나 뭐 인생이 빨리 늙나 그냥 뭐 수염 하다 보면은 나오기에 나오지만은 답답한 사람은 못 견디죠 지금.
이 심정을 내가 이렇게 서술 해봤습니다. 말하는 심정을 묘사한 말이죠. 평소에 사슴과 염소를 이 소라고 여기에서 소라고 봤다면 사슴은 소가 아니죠. 염소도 소가 아니죠. 법화경에 보면은 양과 옥과 우가 있죠. 염소로 만든 수레 또는 사슴으로 만든 수레 그건 소승법을 비유한 거죠. 소승들이 보고 있는 마음은 계륵식을 치망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계륵식을 치망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제7식, 제8식이 또 있죠. 제8식이 가장 그 본심이죠. 그래서 집이나여 항상 호석 가더니 집이란 원래 그 사슴과 염소를 소로 착각해가지고 그것이 손줄 알고 고집해서 그걸 인색해가지고 항상 보호하고 아꼈어. 소승불교가 가장 최고 대승의 진리인 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짜 마음을 진짜 마음으로 착각한 겁니다. 요즘엔 가짜 판을 치는 판이니까 뭐. 진짜는 맥을 못 추게 되었어요. 진짜는 병들고 아파서 신음신음 하고 가짜는 굉장히 활기가 등천해 가지고 설칠 때요. 호련이 갑자기 소가 아닌 줄을 알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니거든. 진짜 마음을 소라고 지금 비유한 거요. 가짜 마음은 사슴과 염소를 지금 소로 착각한 거고 망연히 꽃비를 놓아버려서 꽃비 기자 노지 가운데 홀로 서 있으니 법화경에 보면은 화택에 불나는 삼계 화택을 벗어나서 한데 가서 이제 500 아들들이 출해달라고 가지요. 양거롭고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거롭고를 안 주고 대략 100우거를 주어버렸죠. 그게 이제 한데가 노지라요. 드러날 노자. 드러난 땅. 한데 가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가지고 한데 노지 가운데 혼자 우두커니 서서 만하니. 그래서 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견하다. 말이 지금 없고 이제 어리둥절한 거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제대로 이제 알게 돼요. 몰라야 아는 거고 또 미해야 깨치는 거고 병들어야 약 써서 병 낫는 거고 그렇죠?